자, 오랜만에 2년 만인가? 거의 2년 만에 이제 동생의 파우치가 아닌 이번엔 가방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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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가방부터 좀 설명을 해보실까요? 이 가방은 고야드 생로이백입니다. 사이즈는 GM이고요. 기저귀 가방 같이 막 들고 다니기 편합니다. 오늘 가방에 있는 거 평소에 들고 다니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안에는 이렇게 더스트백을 넣어서 아~ 각을 조절할 수 있게 하면 이렇게 딱. 아~ 어디 아프니? 왜 이렇게 약이 많아? 진통제랑. 난리 났네. 그 파우치 저번에도 이 파우치 아니었어? 이거는 아마 평생 쓰지 않을까 뜯어지지 않을까. 징그러진. 근데 이거 되게 사람들이 되게 탐나하지 않았나? 어. 근데 나 지금 또 충격적인 뭔지 알아? 그때도 나 브러쉬, 너 브러쉬 때문에 나 비위상했잖아. 오늘도 여기 브러쉬 못 튀어나와. 아, 근데 이거 두 번밖에 안 썼음. 안 쓰고 자시고 이게 왜 이렇게 혼자 튀어나와 있어요? 얘 답답할까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? 그렇습니다. 그때 립을 빼먹어서. 그때 진짜 이상했어. 립을 왜 빼먹었지? 어, 립 많으신데? 자, 하나씩 오픈. 이거는 언니가 선물을 해줘서 쓰게 된 제품인데 너무 좋아서 지금 세 통. 사실 두통제이긴 한데 하나는 호수를 잘못 사가지고. 아. 이건 무슨 호수예요? 이건 제일 밝은 21CL? C1. C1. 이거는 진짜 최고의 인생템. 어, 이거 이 파데는 너 진짜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이후로 이렇게 여러 개 쓰는 것도 처음인데? 원래 에스티로더만 주구장창 쓰다가 이걸 써봤는데 확실히 그 뭐라 해야 되지? 피부의 그 예민함? 에스티로더 같은 거는 쓰면 지속력이 오래 되긴 하는데 약간 화장을 지고 나서 얼굴이 좀 더 붉은기가 맞아 그런 경우가 있어. 클렌징할 때 좀 더 빡빡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금방 잘 지워지는. 그리고 또 패키지가 좀 예쁘죠? 닫을 때 이 자석에 그 탁. 맞아. 그리고 이거는 오늘 상태 볼까? 괜찮잖아요. 괜찮지 않나요? 이거 나도 이거 아는데 이거 뭐가 흰색 아니었나? 야, 이게 내 카메라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포커스 안 잡는다. 이거 무슨 일이야? 이거 쓴 지 한 달도 안 됐는데. 그 쓴 지 얼마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세척이 문제인 거예요, 고객님. 펄도 묻어 있어 그대로. 야, 내 카메라가 거부한다. 고객님, 제가 다음에는 브러쉬 세척하는 좋은 꿀템 하나 가지고 올게요. 이거 안 되겠다. 고객님, 파운데이션 써서 피부가 안 좋아지시는 게 아니라 네. 이런 걸로 쓰니까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. 2년이 지나도 소나무 같나? 이거 올고자. 그래서 정말 이 하이퍼 리얼리즘 꾸미지 않는. 아, 진짜 본받을 만합니다. 이것도 원래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건데 거짓말. 이 정도면 좀 한 번도 안 꼈죠. 간신히 어디서 찾아서 가져갔죠. 에스티로더?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. 이거는 어디다 쓰냐면 뭐 이거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? 펄 쓸 때 써요. 아, 약간 눕혀서 이렇게 콕콕 하는구나. T자? T자 좀 할 때. 아, 이거 괜찮겠다. 하이라이터로 써도 브러쉬. 이거는 정말 꾸밀 때 정말 큰맘 먹고 산 거거든요. 네. 진짜 비싸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. 이거. 이건 진짜 포인트만 하는데 이제 광이. 손등이 보여주세요. 근데 이거 되게 곱지? 엄청 고와서 진짜 햇빛 받으면 무대 화장한 것 마냥. 저도 이거 금 색깔 있거든요. 골드. 이거 화려해. 여기는 되게 진짜 데일리라기보단 진짜 꾸밀 때. 화려할 때. 그리고 와, 진짜 인생템. 인생템이라기엔 이 제품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안 열리지? 인생템 안 열려. 선생님 오늘 아침 화장했죠? 진짜 잘 썼다 너. 야무지게 썼다. 그래서 이런 걸로 초반에 음영을 넣어주고 이제 약간 이런 걸로 이제 아이라이너 부분 해주고 약간 이런 피치한 느낌으로 이제 애교살 부분. 네가 엄청 막 펄 별로 안 좋아하는 데 있잖아. 펄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요즘 애교살에 펄이 한가득이시네요. 요즘에 또 좀 펄했죠. 펄 안 좋아하신다는 분이 지금 애교살에 그냥 애교살이 튀어나오겠어요. 이 제품이랑 같이 애교살을 하면은 정말 좋더라고요. 맞아. 이 색감도 둘이 잘 어울려가지고. 이게 또 그 펄 입자가 엄청 은은해서 스파클? 그런 반짝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은은한. 얘랑 좀 비슷한데 얘가 훨씬 더 화려한 느낌이고 화려한 느낌. 얘는 은근히 되게 은은해.
그리고 이거 애교살 요즘에 제가 또 힘을 더해줘서 애교살 하나 더. 아, 이건 진짜 이 앤도 애교살만 쓰시는 느낌? 네, 이 펄만 씁니다. 이 펄. 정말이다. 다른 데는 정말 건들지다. 나중에 저 세 개 파셔도 되겠다. 이게 진짜 좋은 게 그 애교살 딱 가운데 부분만 톡톡 해주면 애교살이 갑자기 진짜 막 1cm 오늘 아 오늘 애교살 그거야. 그런 느낌. 그리고 이게 약간 차르르 해가지고 눈가 주름에 끼지도 않고 지속력도 제가 예전에 그 미샤에 애교살 뭐 좋다고 해서 천 얼마짜리 1300원짜리인가 그 언제 생각 언제예요? 천 얼마짜리 너무 몇 년생이야? 중학교 때인가? 너 전하고 좀 톤이 좀 달라졌다? 좀 약간 차분 부드러워졌어. 얜 저번에도 쉐이링. 저번에도 얘죠. 같은 아이입니다. 네. 그때랑 또 다른 애겠죠? 2년이 지났으니까 아닌가? 아니 같은. 아 잘 안 쓰나 같은데? 보나 많이 쓰지 않아? 요즘엔 이거 말고 요즘 코 음영을 눈썹 그릴 때 그 브러쉬로. 응? 무슨 말이지? 브로우로? 아무것도 안 묻은 걸로? 이게 진해서 이게 나오는데. 아, 그러니까 눈썹을 그리고 눈썹을 이렇게, 풀면 이게 나오니까 이걸로 코 쉐딩을 하신다고? 네. 똑똑하시네요. 아니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막 고등학교 때 막 화장하고 싶은데 화장품 없으면은 컴사로 아이라인 그리던 그 친구들 생각나는. 아니 무인도에 사세요. 아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근데 약간... 아 나 궁금한 게 있어. 그래 되는 거 알겠는데 안 아파? 이거 쉐도 되게 부드러워. 이걸로 코를 쓴다. 이걸로 코 쉐딩 하는데 코 안 아파? 괜찮아? 너무 아픈 것 같은데. 역시 이래서 너의 파우치 터는 맛이 있어. 눈썹 그리는 걸로 너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눈썹 그리는 거 바뀌었다. 그때는 클리오. 이거는 색이 굉장히 극단적이죠. 격차가 큰데요? 이거는 자연스러운 화장을 할 때 이건 정말 라이트한 눈썹이어서 아껴 쓰고 있거든요. 여행 갈 때 이럴 때만 쓰고.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일집 여행을 안 가시는 걸로 아는데 라이트 브라운 지금 머리색은 이게 맞긴 한다. 맞아. 그리고 이거는 막 오늘 이거 썼구나? 출근할 때 이거는 진짜 한 번만 그리면 완전 진하게 나와서 구벼도 바로 그냥 눈썹 완성되는. 비비는 거 좋아하시는군요. 이걸로 진짜 한 30초면 눈썹 그리기 가능. 많이 바쁘구나. 무슨 색이에요? 근데 이름이 뭐예요? 아콘 브라운. 아콘 브라운입니다. 자신감 있어. 약간 막 군대에서 해요. 이게 진짜 컬러는 좋은데 약간 발색력이 살짝 아쉬운. 아 그래? 그런 느낌. 이거는 그때 언니 영상 보고 나서 애교살 물어봤었어. 애교살 해서 바로 구매한 제품. 잘 쓰고 있으십니까? 맨날 씁니다. 이거는 진짜 좋은데 너무 빨리 닳아서 이것도 아껴 쓰는 제품입니다. 언더 애교살에 딱 그으면 눈이 진짜 한 두세 배는 커지는 아이템. 맞아. 그 뭐라 해야 되지? 이거를 하고 나서 펄을 위에 올리면 지속력도 더 오래 맞아. 가고. 이거 하고 이거는 항상 맨날 합니다. 잘하셨는데 조금만 힘을 빼셔도 되겠다. 아, 그런가요? 조금 과하다. 조금 과합니다. 항상 널 보면 느끼는 게 뭐가 되게 많긴 해. 뭔가 되게 많긴 해. 이거는 완전 블랙. 이건 자연스러움을 추구할 브라운 색깔. 오늘은 블랙. 그러니까 일할 때는 대충 블랙에 블랙 눈썹. 그리고 약간 꾸밀 때는 이렇게 약간 소프트한 느낌으로. 요즘 애교살에도 뭐예요? 펄 되게 안 좋아하신다고. 펄 되게 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니 날씨도 블링블링 해. 이거 예쁘다. 양 조절이 조금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하고 면봉으로. 와 요즘 정말 애교살에 진심이시구나. 아 근데 이것도 원래 하나 시켰어야 되는데 두 개 모르고 수량 두 개 넣어. 그럴 때 있어. 반신도 못하고. 그럼 이건 아껴 쓰지 말고. 와 근데 진짜 화려해 보인다 이거. 장난 아니지. 클렌징이 근데 좀 어렵습니다. 이런 그런 입자가 큰 퍼석퍼석한 애들은 좀 클렌징이 어려워. 립은 이 두 제품을 제일 많이 쓰고요. 립 취향도 좀 바뀌셨다. 이거는 가끔? 이거는 진짜 하루에 한 10번 바르나? 진짜? 계속 바르네. 이거 뭐야? 아 피그피그 엄청 유명해. 이거를 베이스로 까는 거야? 아니면은? 원래는 베이스 깔고 그 안쪽에다가만 진한 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섞여서 노맨 특집이네. 네.
옛날엔 요런 컬러 안 바르지 않았어요? 약간 연해 보이는 차분하면서 요런 누디한 건 잘 안 바르지 않았어? 요즘에는 뭐 이렇게 쌩쌩쌩하고 막 블링블링 반짝반짝 무서워. 왜 그럴까? 이거는 바르면 진짜 좋은 게 진 발랐지? 얼굴이 하얘 보인다고 해야 되나? 그래? 그럼 네가 이거 톤에 맞는 거네.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더 붉은기 있는 톤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, 그리고 이거는 진짜 좋은 게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? 이것도 좋아합니다. 무슨 색이죠? 인코랄. 01번 인코랄. 이거는 그래서 외출할 때 다 촉촉이네? 내가 원래 이거를 썼다가 이게 드라이한 타입인데 이거를 썼는데 이걸 쓰고 나니까 그 입술의 각질 관리가 잘 안 되고 플라워 코랄. 아, 어떻게 보면 얘랑 좀 느낌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. 요즘에 약간 촉촉한 게 더 끌리더라고요. 얘는 뭐였지? 나도 저거 좋아했는데. 이것도 약간 딥한 컬러? 뭐였죠? 아, 베어 그레이프. 맞아. 이거 예뻐. 진짜 네 눈에는 이게 비슷해 보여? 아닌가? 약간 요 세 개 결은 비슷하고 얘는 좀 다르고 얘는 완전 좀 따뜻하게 느껴지는. 이 중에 제일 잘 바르는 건 피그피그. 감사합니다. 또 오랜만에. 다음에는 그것까지 기초 화장품까지 아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. 좋습니다. 끝!